강남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 안내. 학생부 종합,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 학생부 전형은 총 381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정성평가 100%로 진행됩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전형의 서류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평가 요소는 크게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으로 구분됩니다. 인성은 성실성과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되며 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 발현되는 개인적 품성 및 사회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성으로 구분되며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학업 능력과 전공에 대한 관심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은 자기주도성과 도전 정신으로 구분되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이며 이외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없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이 4개 학기 이상 있으며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자입니다. 2020학년도 수시원서 접수 기간은 2019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